현대건설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스마트 솔루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현대건설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용 전력 인프라를 자유로이 확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구성해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확대 기조에 따라 공동주택 준공 입주 후에도 전기차 충전기 증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안을 마련해 설계에 반영 및 시공키로 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55만 대에 이르며 2030년까지 420만 대를 목표로 충전기를 123만 기 이상 설치하는 등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현대건설은 전기차 이용량 확대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 전력 확충을 위한 사전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에 광폭 케이블 덕트, 스마트 배전반 등을 미리 설치함으로써 전기차 충전면 및 구역을 자유롭게 증설토로 해 공간 효율성과 전력 관리 안정성을 제고하고 충전기 추가 설치 시 입주민 부담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단지 내 충전기 위치 찾기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2025년 준공 예정인 BH-대치 에델루이를 시작으로 적용 현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폭 케이블 덕트는 주차장 상부의 조명용 덕트를 개선한 설비인데요. 조명용 전선과 전기차 충전기용 케이블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 대비 약 2배 확대한 광폭 몰드를 적용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주차장에 공용 분전반에서 주차면으로 전력 선로를 연결해야 하는데 광폭 케이블 덕트를 활용하면 대규모 추가 설비 공사 없이 원하는 위치에 증설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배전반은 단지 내 변압기 사용량을 실시간 감지해 충전기의 전력 사용을 조절하는 설비입니다.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증설할 경우 외부로부터 추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별도의 공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배전반이 설치됐을 경우 단지 내 여유 전력량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 사용률이 높으면 일부 충전기의 전원을 조정함으로써 전기차 충전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의 한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스마트홈 플랫폼의 단지 내 충전기 위치 찾기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에게 전기차 충전면과 사용 가능한 충전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전기차에 충전기를 꽂으면 사용자 인증과 충전,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와 실시간 충전 상태 확인 및 충전 예약 시스템 등을 확대 제공해 입주민에게 편리한 전기차 사용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은 초고속 충전 서비스 EPT를 내년까지 500기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현대건설이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EV 시대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그룹사 간 시너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기차 시대의 충전 인프라 확충은 주택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공간과 비용의 효율성, 충전 편의성을 고려한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며 모빌리티의 변화와 확장, 스마트 빌딩의 확대 등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거기술 및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주거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